수재야, 너가 1등이야. 아, 대박이다. 고치동 학원과 전체 1등 오수재. 모범생이었던 의뢰인의 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SNS 메시지가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 SNS요? 또 그 음악 듣네? 나도 클래식 좋아하는데 같이 들을까? 오, 어느 날 딸 SNS로 익명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딸을 몰래 훔쳐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오수재, 너 오늘 그날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냐? 누가 그래? 누가 네 SNS에 댓글 달았던데? 오수재의 그날은 매달 둘째 주, 속옷 사이즈는 80B, 의외로 글래머. 뭐야? 의외인데? 점점 뭔가 좀 막 조용하네. 아, 못 났다. 수재야! 수재야,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니들! 울지 마, 수재야. 그 충격으로 딸은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집에만 틀어박히게 됐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동서. 먹이로 주로 힘들었지? 아, 아니에요.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 잘 지내셨어요? 아, 수재 이번에 전교 또 1등 했다면서? 어, 진짜 너무 기특하다. 수재야, 이따가 큰엄마가 용돈 줄게.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 우리 수재 한국대 가야지. 이렇게 집안에 어떤 한국대. 기대를 받고 있는 수재였는데. 아버님, 한국대는 못 가요. 우리 수재 공부 잘해서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시골에서 전체 1등은 우물한 개구리인데 형님 사시는 고치동 애들은 확실히 다르죠. 차이라면 환경이지. 고치동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곳이니까 고치동 전체 1등이 전국 1등 되는 거고. 내가 교직 생활 오래 하고 고치맘으로 살면서 깨달은 건 공부는 결국 형님은 환경이라는 거야. 아, 형님이 먼저 이제 좀. 전 형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회대 교육 때문에 교사 일까지 그만두시고 전 식당 일에 치여서 애한테 신경도 제대로 못 쓰는데 형님 보면서 반성 많이 한다니까요. 애 한국대 의대 보내려면 온 우주가 도와야 한다잖아. 부모로서 아이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참, 수재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치동에서 제대로 공부해본 건 어때? 제안을 먼저 하셨구나. 말 나온 김에 눈 딱 감고 고치동으로 이사와라. 뭐 식당은 몇 년간 도련님이 맡으면 되고 적응은 내가 도와주면 되고.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정인이 불안하고 입시는 전국구 싸움인데 이대로 시골에 있어도 되나 해서요. 똑똑한 수재 잠재력 확실히 끌어올려줘야지. 동갑내기 사촌끼리 저렇게 친한데 같이 공부도 하면 응? 의지도 있고 좀 좋아. 그쵸? 결정해요, 수재 엄마. 가지 마요. 갔잖아요. 가지 말라고요. 남편한테 가게 맡겨. 이렇게 그 뒤론 형님 소개로 고치맘들을 만나면서 찾은 고치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서로 인사 나눠요. 여긴 이번 고치동을 발칵 뒤집어 놓은 매기 스터디 전체 1등 오수재 어머님이자 친자매 같은 내 동서. 그리고 여긴 해리 4살 때 영희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절친한 엄마들. 소문으로만 듣던 수재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니 엄마예요.
솔직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치동 1등 쉽지 않은데 아무튼 고치동 입성 축하드려요. 그렇게 하루 대부분을 고치동 엄마들과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냈고 타지 생활하는데 형님과 엄마들이 많은 힘이 되었었어요. 근데 수재는 우리랑 다니는 학원 말고 다른 데 다니는 거 진짜 없어요? 여기는 종합학원 별개로 구경수 다 따로 과외 하는데. 수재는 이 학원 하나가 다예요. 고치동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집세도 내야 하고 과외 같은 건 생각도 못해요. 동서, 과외비 부담돼서 과외 못하는 거면 내가 이번에 어렵게 모신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나 따뜻한 말 하잖아. 동서 과외비 부담돼서 수재랑 해리 같이 시킬까? 아니,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아니에요 형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수학 더 힘들어지는데 실력 있는 선생님이랑 애들 둘 붙이면 분명 시너지 날 거야. 아, 그럼 너무 좋긴 한데 수재 보니까 지금은 혼자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늘 수재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형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꼭 말해줘야 돼. 우리 수재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큰 엄마가 힘껏 밀어줘야지. 나 너무 소름 끼쳐. 무서워. 아니야 수재야. 아닐 거야. 응? 엄마 정신적으로 키키해. 저게 점점점 이렇게 약간 조여오거든. 어? 저 뒤에 누가 다 수상해 보여 이제. 함정님 저기 검정 모자 쓴 남자 있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수상하게 수재 학생 뒤를 쫓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스토커 아닐까요? 일단 조용히 따라 붙자고. 저 뒤를 또 따라 붙는 거예요? 네. 네. 드디어 스토커로 의심되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쫓아 정체를 밝혀보려 하던 그 순간. 어? 왜? 왜? 뭐? 왜 돌발 행동해? 뭐야? 뭐야? 마스크 벗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공면 쓰는 거야? 번거지 모자.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건가 봐요. 뭐지? 저 익숙한 행동. 설마. 충격이었습니다. 수재 학생의 뒤를 쫓는 수상한 40대 남자. 그에게선 우리와 동종업계 종사자의 짙은 향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괜찮아? 아, 이상한 데 가서 미친놈은 너 사생활을 어떻게 알고 그딴 댓글을 쓴 거래? 쓰레기 진짜. 나도 알고 싶어. 대체 왜 그러는지. 그만 가자. 왜? 어디 주는 거야? 뭐야 저거. 똑같은 키를 교체한다? 저거 도청기네. 도청기요? 밤마도 배터리가 나가서 새 도청기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와, 불법 도청까지. 저거 문제가 아주 많은데요. 결정적 증거를 잡았으니 진실을 밝혀내야지. 너 누가 붙였니? 이게 탐정이라고 다 같은 탐정이 아니구만. 저기요. 명백한 불법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같은 일하는 사람들께 딱 한 번만 봐주시면. 누가 당신하고 같은 업종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탐정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됐고. 누구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여고생 들여쫓을 리는 없고, 불법 도청까지 하면서 수재, 스토킹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고!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같은 탐정인데 참 저러면 안 되잖아. 아, 누구예요?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무사대기. 이건 제니 엄마인데? 그게 수지 엄마가 알았어. 아 누구야? 아! 감히 어떡해. 미안해요 수지 엄마. 어 무릎 꿇어. 진짜 수재를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요? 같이 딸 키우는 엄마가, 심지어 수지랑 제니가 얼마나 친한데. 이유나 들어보죠. 대체 무슨 이유예요? 왜 수지 학생한테 불법 탐정까지 붙인 거냐고요? 아, 그게 전교 1등 비법이 궁금해서. 아, 그게 다예요. 괜찮아 수지 엄마. 저거 핑계야. 그렇지. 전교 1등 비법? 근데 그 시골에서 온 애는 어떻게 전체 1등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학원도 우리랑 다니는 종합학원 그거 딸랑 하나 다닌다던데. 에휴 순진하게 그 말을 믿어요? 분명 국영수 다 따로 학원 다니는 거 과외 받으면서 입국 다물고 있는 거지. 대체 어딜 다니는 걸까? 혜리 엄마는 뭔가 알지 않을까요? 슬쩍 물어나 볼까? 에휴, 안다고 알려주겠어요? 자기 동서라고 얼마나 감싸고 도는데. 아주 단톡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그냥. 아니 오수재 관련 정보 공유해달라고. 우리가 같은 학원만 다녔지 뭐 아는 게 있냐고. 그니까요. 우리 또 단톡도 지금 난리해야죠. 오수재 문제집 못 푸는지 아시는 분? 오수재 과외 받나요? 과외 받으면 과외쌤 번호 좀 공유 부탁. 궁금하긴 할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 군데만 다녀서 1등 하니까. 두 명까지? 오수재 엄마가 식당을 해서 애 집중력에 좋은 요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준다는데 레시피 아시는 분? 수재가 고치동 와서 1등 찍고 이 동네 엄마들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 시골에서 온 애가 어떻게 1등을 찍냐고. 무슨 비법이 있는 건 아니냐. 다른 학원 다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수지 엄마한테 슬쩍 물어봤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학원 딸랑 하나 다녀서는 그 성적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불법 탐정을 붙인 거야. 무슨 비법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 그 얘기를 믿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 붙여가지고 동선을 다 따는 거야. 저 진짜 스토킹이야 저거. 어우 소름 끼쳐. 씨. 아 너무 심한데. 그냥 법대로 하죠. 탐정님 고소할 수 있게 증거 좀 싹 좀 모아주세요. 증거는 충분히 많아요. 어 진짜 고소하게? 이건 아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우리 수지한테 이상한 메시지도 보냈잖아. 24시간 내 지켜보는 것처럼 아주 피마르게. 그런 짓까지 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메시지? 아니야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이게 얘가 아닌가 봐. 이건 제니가 아닌 것 같아. 수지한테 메시지 보내고 SNS 댓글에 사생활 다 퍼뜨려서 애써 칠심 들게 한 거 그거 당신 맞잖아. 당신 이거 중범죄야 알아?
아니야 수지 엄마. 난 그냥 불법 탐정 붙인 게 다라니까. 어? 이것 봐, 이건 제니 엄마가 아닌 거야. 큰 엄마인 거야. 어! 큰 엄마는 아니야. 또 있어. 괜찮아. 누가 또 있다. 마지막에 왜 이래요? 어 설마. 안돼. 안 돼. 설마. 홀리. 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누구야? 인나스이. 어 나 지금 너 어떻게? 아니 내가 왜 수지한테 그런 짓을 해? 불법 탐정 묻히는 것도 내 아이디어 아니야. 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한 거라고. 그 여자? 맹모 삼촌. 맹모 삼촌? 그게 뭐야? 맹모 삼촌 누구야? 맹모? 맹모? 그래 맹모. 맘카페에서 알게 된 여잔데 그 여자가 먼저 카페에다가 수지 엄마를 씻길래 쪽지로 수지 떨다가 이렇게 엮이게 된 거라고. 가해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미스테리한 인물 맘카페 아이디 맹모 삼촌. 맹모가 누구예요? 제니 엄마의 말에 따르면 진짜 누구야? 주동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게 비쌌구나. 고치동 전체 1등 모녀의 비밀 아시나요? 와, 시골에서 올라와 바로 고치동 전체 1등을 했다는 아이, 그 아이의 실력은 진짜일까요? 전 그 모녀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실력 없이 고치동 전교 1등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요. 맹모님, 그 말씀 백배 천배 공감입니다. 저도 그 모녀가 너무 수상해요. 저도 꼭 그 비밀 밝혀내고 싶네요. 하, 뛰어난 걸 비밀로 생각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 엄마가 주도한 거라니까요. 불법 탐정 업체도 이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어머머머. 고치동 모녀의 순진한 얼굴을 조심하시길.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말, 그 말을 정말 믿으세요? 진짜 이제 완전 그 범죄자의 요즘 탐정들 많이 쓴다는데 우리도 탐정 한번 써볼까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 맹모가 제안했다는 거죠? 네, 이 여자가 하란 대로 전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탐정 의뢰 비용은 함께 내신 건가요? 맹모가 먼저 3분의 1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3분의 1을 내는 대신에 제가 직접 의뢰한 거고요. 맹모에게 돈을 입금받았다면 입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겠네요. 아, 돈을 지하철 사물함에 현금 넣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비밀번호만 공유했고요. 계좌 추적당할까 봐 현금으로 전달한 것 같은데요? 치밀한데. 와, 치밀하다. 맹모 삼촌님, 제니 말로는 수재가 비밀 과외를 받는다는데 둘이 같이 또 탐정 붙여볼까요? 그렇게 사건은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 맹모를 찾는 사건으로 바뀌었고 우린 제니 엄마와 의뢰인을 제외한 모두에게 비밀을 유지한 채 맹모 삼촌을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용의선상에 있던 그때 제니 엄마한테 온 문자. 좋아요. 이번 의뢰비도 퀵을 통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놓도록 하죠. 물품보관소면은 저 2번 출구 쪽에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맹모 삼촌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고 우린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는 사람을 잡으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 저 나오나요? 나오나요? 누군가 나오나요? 자, 나왔어.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요? 자, 맹모. 자, 맹모 추정. 자, 가해자. 어? 어? 설마 했는데 맹모님이 직접 나타나셨네. 아, 직접 한국인네. 한국인이죠. 어. 네. 현금 보관하면 얻는 찰나를 사진으로 찍어. 결정도 증거니까. 잠시 후 드러난 그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돼! 왜 형님이? 자
자기를 고추동으로 부른 초대한 이게 가족이냐? 능무삼촌이다. 진짜 충격이다. 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저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떡해. 이거는 진짜 어떡해. 얼마나 정말 피가 끓을까요? 어떡해요, 이래. 놀랍게도 맹모의 정체는 의뢰인이 믿고 의지한 형님이었고 맹모가 지영 씨에게 이런 짓을 벌인 이유 역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탐정님, 혹시 그 도우미가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요? 폭행이나 학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릴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곤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그 도우미 부부한테 여쭤보는 건 어떻습니까? 물어봤다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실 애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간병하느라 급하게 애 케어해줄 도우미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 도우미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당장 우리 애 어떻게 해요? 그 도우미 중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예. 저렇게 한번 좀 뭔가 이제 도우미나 저런 분들하고 뭔가 좀 애착이 좀 됐었을 때 사람 바꾸잖아요. 되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막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럼 아드님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도우미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을 간병하느라 아들의 도우미를 고용한 의뢰인. 저희는 아들의 달라진 행동이 도우미 때문은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엄마 마음에는 당연히 모두가 의심이 되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뭔가 네. 달라졌으니까. 아들의 이름은 김수영, 25세. 우리는 일단 수영 씨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며 수영 씨와 그 주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 파악했어? 네. 주변에 출입 가능한 화장실이랑 아파트로 통하는 큰 도로, 작은 도로, 지름길 잠복할 만한 거 받았고요. 수영 씨 스케줄도 의뢰인한테 받아놨고요. 집에 설치해놓으셨다는 홈캠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잘 받았지? 자, 그럼 이제 수영 씨 뭐 하는지 좀 볼까요? 아, 홈캠으로 지금 모니터도 하고 있고 도움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모니터할 수 있겠네요. 예. 홈캠 연결 깨끗하게 잘 되네요. 각도가 아주 좋네. 상담 당시 의뢰인의 집에 홈캠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는 도우미와 수영 씨의 움직임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각도 조절을 부탁했었죠. 화면으로만 봐서 그런가? 아, 평범해 보이는데. 그렇지.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일상생활이 크게 다르진 않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저 수영 씨가 되게 멀끔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저렇게 감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과잉 보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이 나왔지만 이게 장애는 아니에요. 지능지수상 이제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 비장애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 다른 거죠. 정말 그야말로 경계선에 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네. 그 주인공이 경계성 지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면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한편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저는 거죠. 저는 네. 제가 어머니라면은 홈캠을 한 네다섯 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저도 그래요. 걱정되죠. 내 자식 당연하죠. 실제로 좀 자녀가 걱정된다고 탐정을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계셨어요? 네, 많이 봤죠. 이게 경계성 지능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미성년자 때까지는 소년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여쭤서 이제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들 같은 분들은 실제로 내가 대출 사기나 누구한테 협박당해서 그냥 내가 의도치 않게 대출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그거를 소명해 내면은 이거 대출 취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그런데,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경계성 지능인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경계성 지능인들은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돼. 그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뢰인의 아들 수영 씨가 과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계속 보시죠. 예. 맞네. 어, 맞네요. 도우미 이미선 씨 차. 일한 지 3주 정도 됐다는 도우미 이미선 씨는 의뢰인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며 수영 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아, 또 안 나와 있네. 어, 미인이다. 어, 미인이다. 낯선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한데. 네, 네, 네. 다각도로 지금 의심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맨날 이래? 어? 약간 시니컬해. 어, 수영아. 왜 안 나와? 미리 나와 있으라고 했잖아. 어, 네, 나갈게요.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인이 올라와야지 왜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